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제가 오늘 할요 메이크업은요, 얇은 한겹 베이스에 채도 높은 색감을 올린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베이스를 완벽하고 두껍게 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베이스는 얇되 채도를 높여서 블러하면서도 청량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피부 표현은 미샤에서 새로 나온 이 쿠션을 활용해서 해볼 거예요. 인스타그램 필터 같은 느낌도 좀 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합시다. 먼저 스킨케어로 미샤 비타씨 플러스 잡티씨 탄력 앰플을 사용합니다. 사실 앰플이라고 하면 에센스랑은 좀 다르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 하나의 목적을 띤 품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 충실성 때문에 보습을 좀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앰플 쓰는 사람들은 크림도 쓰지 않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기초 제품을 딱 하나만 바르잖아요. 이 미샤 비타민 앰플은 이거 하나만 발라도 보습이 부족하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비타민 앰플답게 살짝의 노란빛이 있는 제형이고 너무 묽지 않아서 바르기 편했어요. 너무 묽으면 다 흘러버리는 거 알죠? 비타민 하면 피부가 더 맑아지고 청량하게 톤 개선되는 효과를 가장 먼저 기대하게 되는데요. 꾸준하게 바르기 좋은 편안하고 촉촉한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전에도 겉돌지 않게 쫀쫀하게 피부를 준비시킬 수 있어요. 한동안 이 앰플로 맑은 피부로 가꿔봐야겠어요. 그리고 다음 앰플도 보호막으로 한번 덮어줄 겸 피부를 보호해주는 선크림을 바릅니다. 이거는 톤업을 목적으로 한 선크림은 아니지만 무기자차여서 아주 살짝 밝아지는 느낌이 있고 너무 매트하거나 너무 글리지하지 않은 적당한, 편안한, 촉촉한 그런 로션 같은 선크림입니다. 이제 이 바이올렛 컬러 용기에 미샤 더 쿠션 스킨 매트로 한겹 베이스 할 건데요. 한 겹으로 하는 만큼 얇고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게 할 거예요. 저는 23호 샌드 컬러 사용해서 제 피부톤이랑 거의 차이가 없게 합니다. 혹시라도 마스크에 의해서 살짝 지워지더라도 별로 컬러 차이가 없어서 좋고 두껍지 않아서 좋아요. 이따가 파우더도 완전 얇게 국소 부위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유동성도 있고 나중에 수정도 쉬우니까요. 이 쿠션 제형은 세미매트로 표현되고 밀착 유지력도 좋고 발림성은 피부에 녹아들 듯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얼굴 중앙부터 시작해서 가장자리랑 이목구비 쪽은 거의 남은 양으로만 아주 얇게 커버해줍니다. 완전 얇게 바른 건데 확실히 커버력이랑 컬러감은 바르기 전후 차이가 좀 나죠? 퍼프도 물방울 형태라서 국소 부위에 바르기 너무 편해요. 반대쪽 바르는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홍조 커버되고 미세한 잡티들도 커버되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엄청 얇게 바르고 있는 거랍니다. 쉐딩할 거라서 목 연결되는 부분에도 남은 양으로 살짝만 발라줄게요. 가까이에서 한번 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미샤! 이 조금 묻혀진 이게 뭐냐면 민트색 파우더입니다. 미샤 에어리 팟 파우더로 광이 안 맺히고 플랫했으면 하는 콧볼 옆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눈썹 주변에도 파우더 처리합니다. 눈썹은 무광에 보송보송한 게 좋기 때문에 파우더 한 부분과 안한 부분이 경계지지 않게 양 조절을 잘해서 그라데이션 도포해줍니다. 얼굴 외곽 부분에도 이따가 쉐딩을 해야 하니까 블렌딩이 잘될 정도로만 아주 얇고 가볍게 파우더 처리합니다. 이제 미샤 코튼 컨투어 베이크드 베이글 컬러 사용해서 쉐딩을 합니다. 요즘 쉐딩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얼굴 옆면을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구렛나루부터 동글동글하게 앞광대 직전까지 쉐딩해주고 턱은 띄우고 다시 턱 아래쪽 그림자 지는 곳에 더 진하게 쉐딩을 합니다. 그리고 코는 제가 매부리 코이다 보니까 그림자 위치 옮기는 게좀 쉽지가 않아서 콧대는 생략하고 코끝 아랫부분이랑 미간 사이 쪽만 해줍니다. 코끝은 본래 그림자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코끝 위치를 살짝 짧아 보이게 착시 현상을 줄 거예요. 이따가 하이라이터까지 하면 정말 코끝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코 쉐딩 하면서 눈 주변 부분도 넓게 연하게 음영을 넣습니다. 그리고 좀더 진한 솔티드 핫초코 컬러로 눈썹도 옅게 컬러링합니다. 이 납작하게 깎은 듯하게 생긴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시원한 느낌으로 그립니다.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 제 헤어 컬러보다 조금 더 밝고 채도 높은 컬러로 그리면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눈썹 산을 뒤쪽으로 미루고 두께도 다소 얇게 해서 시원한 느낌으로 그립니다. 다음, 미샤 이지 필터 섀도우 팔레트 5호 이브닝 밀크티로 아이섀도우를 합니다. 컬러 구성이 너무 포근포근하고 채도가 살짝 있으면서 딱 예뻐서 제가 오늘 생각했던 룩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매트한 베이스 컬러 두 개, 스파클링한 펄이 콕콕 박힌 포인트 컬러 하나,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의 글리터 프리즘이랑 오팔 글리터 이렇게 들어있고, 블러셔도 고민할 필요 없이 이 가장 넓은 핑크 컬러로 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블러셔로 쓸 핑크 컬러를 눈 가장 넓은 섀도우로 발라서 블러셔와 연결감을 줍니다. 다른 포인트 컬러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것보다 더 밖으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나가줍니다. 그리고 핑크빛이 도는 홍차색으로 조금 더 좁은 부위 눈두덩이에 메인 색감으로 얹어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는 더 진한 홍차색으로 언더에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특히 눈꼬리 쪽에다가요. 또 윗부분은 구석진 곳들 위주로 속눈썹 가까운 곳들에 채워줍니다. 그리고 팔레트 중에서 글리터 프리즘을 골고루 섞어서 힘 있는 브러쉬나 아니면 손으로 눈두덩이 중앙 쪽부터 앞쪽까지 토핑을 해줍니다. 저처럼 눈 뜨면 섀도우가 다 사라지는 분들은 정면 봐가면서 마음에 들 때까지 더 넓게 바릅니다. 언더에다가는 먼저 이 하이라이터를 바른 후에 위에 콕콕이로 스파클링한 오팔 글리터를 토핑합니다. 그러면 쉬머 펄 위에 글리터가 레이어링 되면서 두 가지 사이즈의 펄이 사용되다 보니 더욱 선명한 블링함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브라운 색깔, 블랙 색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끝에는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달려있고 이런 두 가지 색깔입니다. 먼저 브라운을 메인으로 눈꼬리는 제 눈매에 맞춰서 뭐 특별히 위쪽으로 교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길게만 빼줍니다. 다만 눈 앞트임 쪽에는 시원하게 선명하게 튀어줍니다. 마치 눈알이 저 깊이 있는 것처럼 까만색 그림자가 진 거죠. 그리고 블랙 펜슬로는 속눈썹 아래쪽 점막에다가 해서 조금 더 깊이감을 줍니다. 이런 게 사진 찍으면 메이크업 선명도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이라인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눈 메이크업에 약간 콘트라스트가 들어간 느낌을 주는 거예요. 다음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블랙 컬업 롱래쉬로 윗속 눈썹을 고정하는데 이게 컬러가 진짜 쨍하고 선명해가지고 오늘 아이라이너랑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표면이 엄청 깔끔하게 발려요. 광택 돌지 않는 매트 블랙. 엄청난 블랙. 너무 선명하지 않나요? 언더에는 부드럽게 로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되 컬업 슬림으로 섬유질이 잔뜩 들어있는 이걸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연장할게요. 이 마스카라 라인이 매트하게 표면 처리되고 마무리되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한듯안한듯 언더라인의 섀도우 색깔보다 살짝 진하게 이렇게 연출합니다. 이 컬러가 진짜 로지 브라운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 브라운이어서 컬러 아이라이너로 언더래쉬를 채우듯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블러셔는 아까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있던 가장 넓은 이 핑크 컬러로 눈꼬리 아래쪽에 위치하게끔 발라줍니다. 겨울 느낌도 나고 뭔가 인스타 필터 블러셔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샤 새틴 하이라이터 이탈 프리즘 오드 아이 컬러로 하이라이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인스타 필터 같아요. 갑자기 메이크업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콘트라스트가 확 올라간 느낌이에요. 눈 앞머리 두 곳이랑 이제 코에만 할 텐데 저의 길고 좁은 매부리 코를 반대로 짧고 똥똥하게 만들어줘서 살짝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코끝은 제 실제 코끝보다 살짝 위에 해서 거기에 빛이 맺히도록 해서 코 길이를 짧아 보이게 착시 현상을 줄 것입니다. 너무 예쁜 용기. 마그네틱 뚜껑에 이 미샤 데어로즈 파우더 벨벳 로즈 퓨레 컬러로 입술 전체적으로 차분한 핑크빛이 돌면서 또 채도는 또 있는 그런 베이스를 먼저 발라줍니다. 살짝 좀막 바른 듯이 블러블러 해서 연출할게요. 제형이 진짜 너무 컨트롤하기 쉬워요. 그리고 아까 그 팔레트 눈에도 쓰고 블러셔로도 썼던 색으로 입술에도 씁니다. 가장자리를 블러시켜주면서 입술 경계가 어딘지 모르게 연출합니다. 이 립스틱 컬러랑도 너무 찰떡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너무 예쁜 용기와 색감에 미샤 데어 틴트 매트 타투 8호 라이블리 컬러로 입술 안쪽에 깊이감으로 음영감, 혈색감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두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 요즘 고데기 반대 방향으로 말기 재밌어가지고 쏟아지는 컬링 하는데 어때요? 갑자기 헤어 이야기.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요, 미샤로 한번 풀 메이크업 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채도가 상콤상콤하고 필터스러웠던 점이 참 좋았고, 제형은 제품명에 매트하다고 적힌 것들이 다 실제로는 세미매트해서 진짜 바르기도 편하고 컨트롤도 쉬워서 아, 누구나 다 사용하기 편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나 블러링도 너무 쉽고, 오늘 저는 처음에 발랐던 비타시 잡티 앰플 좋아서 공병 의지를 가졌고, 더 쿠션 스킨 매트도 너무 좋았고,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쉐딩, 그리고 하이라이터, 데어 루즈, 데어 틴트, 그리고 섀도우. 못 고르겠는데. 이렇게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미샤에서 제가 고른 제품들로 메이크업한 건데, 혹시 제가 꿀템을 놓치진 않았는지 조금 불안하거든요. 뭐, 비비크림? 여러분들은 미샤에서 어떤 제품 주로 사용하고 계셨는지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또 추가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날게요. 안녕!